자, 2019년도 4월 3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선물 옵션 투자한 지가 5일째 되는데요. 오늘도 600만 원의 수익이 나서요. 누적 수익금이 지금 5,386만 원입니다. 이거 숫자가 잘못됐네요. 좀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오늘 이제 600만 원 수익이 났는데, 어제가 4월 2일이니까, 어제 제가 옵션에서 77만 원 수익이 나고, 자, 오늘은 600만 원이고, 그저께가 1600, 야간장에서 야간 선물 300만 원, 그 다음에 옵션에서 1390만 원, 자, 옵션에서 코스피 여기 이제 콜이죠. 콜 매도 해가지고, 1279만 원. 이렇게 해서 5일째 지금 누적 수익금이 5386만 원인데요. 자, 어제는 왜 77만 원인가? 어제의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제가 분명히 거론을 했습니다. 어제는 변동폭이 별로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중대 변곡 구간이다. 중대 변곡 구간에서는 잘못 들어가면 그냥 작살난다. 변동폭이 없는데 들어갔다가 꾸준하게 상방으로 가든가 아니면 꾸준하게 하방으로 가든가 해야 되는데, 변동폭이 없는데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할때 잘못 투자하면 그냥 작살 난다. 그러니까 어제는 제가 배팅을 적게 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주가가 방향을 잡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무조건 올라가는 장입니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상방을 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도 뭐 뉴스 찾으면 왜 코스피가 많이 올랐나 한번 이렇게 한번 볼까요? 제가 예전에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미중 협의 합의 기대감에 웃는 아시아 증시. 지랄하고 앉았다. 무슨 합의 때문에 오늘 올랐습니까? 무조건 올라가는 날이니까 올라간 거지. 이런 거 여러분들 믿지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제가 투자를 안한 겁니다. 투자를 안 해서 77만 원, 왜? 조심해야 되는 날이니까. 그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야간장 확인하고 그냥 배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600만 원이 지금 수익이 났는데요.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오늘 콜 옵션에서 600만 원 추가 수익이 나가지고요. 조금 더 배팅했으면 많이 벌었는데. 아침장에 코스피가 좀 밀렸잖아요. 밀리다가 보니까, 아, 요거 좀 아닌 것 같다. 이제 한참, 한 20분 동안 째려보고 있다가, 일단, 배팅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쉽지만 뭐 6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오늘 초대박이 터지는 날인데, 배팅을 많이 했으면 한 3, 4배 이상 벌었을 텐데, 아, 좀 아쉽습니다. 자, 600만 원, 이렇게 추가 수익이 났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보시는 거예요. 2016년도 6월 달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이게 코스피 코스닥 레버리지에다가만 투자를 한 겁니다. 이게 730일이에요. 730일 동안에 단한 번도 손실이 나지 않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는 이유를 제가 왜 2년 동안, 730일 동안 이 자료를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과 공을 들였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30일 동안 도전 들어간다는 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왜이 자료를 왜 만들었을까요? 이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선물 옵션 시장에서 깡통 찬 사람들, 단돈 몇백만 원만 갖고 있어도 이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그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그마치 730일 동안은 이 수익 근거 자료, 단 하루도 손실 없잖아요. 자, 여기 중간에 이렇게 비어 있는 거는요. 이렇게 비어 있는 거는요. 이 나라 하락장입니다. ETF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레버리지에다가, 코스피 레버리지에다가만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 있는 날은 하락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래를 안한 겁니다.
단 하루도 손실이 나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이 근거 자료를 만드는데 730일이 걸렸고 단 하루도 손실이 없다. 이 근거 자료를 만드는 건이 자료를 보시고 이 시장에서 깡통차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제가 뭔가 희망을 줘야 될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730일 동안에 제가 저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자, 똑같은 날에 바닥줄을 240줄을 매수했습니다. 바닥줄을. 이거 주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홀딩한 거예요. 이 중에 500% 1000% 수익 난 종목은 다 팔아먹었고요. 꼭지 목표가를 친 종목은 다 팔아먹었고, 여기 493%짜리는 안 팔았습니다. 왜? 이게 아직 이 종목이 1000%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1000% 갈 종목들은 안 팔은 거예요. 이렇게 안 팔고서 기다리다가 보면,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근거가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 여기 1000%짜리 수익 근거 자료 제가 만들었잖아요. 자, 이건 현금, 밑에 있는 건 융자로 땡긴 거, 신용으로 땡긴 거죠. 6월 30일까지 요날 36,323원, 영국이 유로연합 탈퇴한 날, 브렉시트 터진 날, 그날 제가 730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나지 않을 자신이 있는데, 그래도 화룡전정으로 한번 파란 불은 찍어야 될거 아닌가. 그래서 기념으로 제가 브렉시트 터진 날 3만 몇천 원 손절을 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단 하루도 손실 없잖아요. 자, 이렇게 비어있는 날,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 이 비어있는 공간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하락장에는 배팅해봐야 손실이죠. 왜? ETF라는 건 선물 옵션하고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락장일 때는 거래를 안한 겁니다. 자, 730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데, 선물 옵션 시장에서 제가 매일 진입 들어가가지고 깨질 일이 없죠.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누적 수익금이 5일째 5,386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 돈을 벌수 있는 비결, 주식 전업 투자를 배우겠다. 그 다음에 선물 옵션을 전문적으로 배워서 한번 배워놓으면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몇년 동안만 공부 죽어라고 하시면 저처럼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루 이틀 공부해가지고 절대 이 수익률이 날수 없습니다. 자, 열심히 배우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거나, 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깡통차고 아무것도, 나는 회비 낼 돈도 없고 추천받을 회비도 없고 나는 자본금도 없다, 힘들다 그러신 분은 이 판다몰 카페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면, 글을 쓰시면 제가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 드릴 수 있도록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은 제가 이 여기 지금 뜬다님 지금 글 많이 쓰잖아요. 자, 이런 분들 제가 여기 뜬다님 보면 사회 환원금 50만 원에 지금 63만 원을 배당을 했습니다. 아, 요건 동영상이고요. 지금 누적 배당금이 63만 원이거든요. 자, 여기 목록 보시면 13만 5천 원, 3월 30일 날 추가 배당해서 지금 63만 5천 원, 제가 번 수익금의 50%를 사회 환원금으로 제가 배당을 해 드립니다. 이 뜬다님이 이 카페에 들어오셔서 글을 많이 쓰시고, 국민이 모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열심히 카페 활성화에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63만 5천 원을 배당을 한 겁니다. 이건 곧 현금으로 입금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나는 글 쓰는데 시간이 없다 그러신 분은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에 오셔서 회비 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십시오. 자, 이상 이 시장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매일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복을 해도 여러분들 새롭게 방송을 듣는 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매일 뭐 똑같이 이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시장에서 실의에 빠져서 낙담하고 계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